일단 사용할 컬러들 이렇게 네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메리코튼 아트에 사용될 컬러들이에요. 먼저 베이스로는 밀크 라떼 컬러, 포토벨로 컬렉션에 있는 PB03번 밀크 라떼 컬러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베이지 또는 아이보리 컬러들 중에서는 조금 차가운 느낌의 아이보리 컬러예요. 네, 아무래도 화이트보다는 아이보리 컬러다 보니까 화이트보다는 조금 더 따뜻한 느낌을 주긴 해서 요걸 베이스 컬러로 선택했어요. 자, 경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톡코트. 원래 제가 아트 할 때는 거의 원콧으로 다 끝내기는 하는데 톡코트를 바르는 이유가 있죠. 퓨어드 젤라이 컬러들은 발색이 좋기 때문에 양을 소량만 해서 도포를 해주시면 되세요. 굳이 많이 떠서 올리실 필요 없으세요. 이렇게 투코트 진행하고요. 경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아트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팔레트에 꽁태 브라운. 꽁태 브라운이랑 그리고 그린티 라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뭇잎. 나뭇잎으로 쓸 거고, 그리고 솔방울 컬러들은 요 아이들 카카오 브라운이랑 그리고 크림 브릴레 컬러 이거 두 개로 솔방울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아트할 때 진짜 빠질 수가 없는 우리 스탠다드 화이트. 화이트는 많이 쓰니까 요만큼 더. 브러쉬 닦을 거랑 그리고 컬러랑 풀어서 수채화 느낌으로 표현할 거 두 개로 이렇게 덜어주시고요. 자, 경화하지 않았어요, 밀크라떼. 그리고 꽁태 브라운 컬러를 세필 브러쉬에 묻히셔가지고요. 리스를 만들 건데, 리스는 보통 동그랗게 많이 그리시잖아요. 근데, 동그랗게 그리는 게 조금 어려우신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리스 자체가 그냥 처음에 딱 봤을 때는 동그랗지만, 이게 나뭇가지가 얽혀가지고 동그란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뭐 방울도 달리고 여러 가지 꾸밈이 들어갔기 때문에 동그랗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뭇가지를 얽혀 있는 나뭇가지를 표현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막 굳이 이쁘게 동그라미를 그리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리스를 만드실 수가 있겠죠. 경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꽁태 브라운으로 나뭇가지를 표현을 하고 있고요. 고정력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컬러를 경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라인을 그리셔도 깔끔하게 자리가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나뭇가지들이 가지를 뻗쳐 있는 그런 걸 같이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어차피 위에 뭐 나뭇잎이 들어갈 거고 모카솜이 들어갈 거라서 조금 가려지기는 하겠지만 이렇게 아트는 섬세해야 하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자, 경화하도록 할게요. 조금 더 제가 앞에 사용했던 세필 브러쉬랑은 조금 다른 얘는 살짝 더 통통한 세필 브러쉬예요. 브러쉬를 바꿔서 젤 스타터를 묻혀주시고요. 이제 나뭇가지를 그려줄 거예요.
수채화 느낌으로 표현을 할 거기 때문에 젤 스타터랑 이렇게 컬러랑 팔레트에서 믹싱을 해주세요. 농도 조절을 해주시고 나서 나뭇가지에 이제 나뭇잎을 사이사이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계속 젤 스타터를 묻혀가면서 농도 조절을 해가시면서 그려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젤 스타터가 휘발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리고 보통에 이제 젤 클렌저랑 컬러랑 믹싱을 하시게 되면 얘네가 광택이 안 나요. 거의 다 광택이 사라지면서 조금 알갱이가 생기는 부분들도 있죠. 근데 저희는 계속 이렇게 광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알료도 굉장히 깨끗하게 풀어줘요. 나뭇잎을 먼저 그려줬고요. 그 다음에 사이사이를 그린티 라떼랑 다시 한번 믹싱을 해서 사이사이를 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꽁태 브라운 컬러로 나뭇잎을 그릴 때 너무 꽉 채우게 되면 그린티 라떼로 나뭇잎을 그릴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린티 라떼가 들어갈 공간도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풀어주시게 되면 물 먹은 느낌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좀 부족하다 싶으면 어차피 또 위에 모카솜이랑 솔방울이 들어갈 거니까 나뭇잎은 여기까지만 그려주도록 할게요. 자, 경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솔방울. 솔방울은 지금 여기 덜어놓은 카카오 브라운, 그리고 크림 브릴레 컬러. 먼저 이렇게 떠가지고,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이렇게 그냥 덜어놔주세요. 크림 브릴레 컬러도 이렇게 덜어주시고요. 조금 더 짧고 통통한 브러쉬. 저는 이 아트에서 세필 브러쉬를 총 3개를 사용해요. 자, 그 다음에 스탠다드 화이트 브러쉬에 먹여주시고요. 그리고 중심부터 약간 장미를 그리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솔방울이 위에서 봤을 때 장미 모양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 그리기가 조금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기도 하고 너무 어렵잖아요. 손이 많이 가게 되면 아트하기가 좀 귀찮아지기도 하고 손이 별로 안 가다 보니 저는 조금 쉬운 방법으로 선택을 했어요. 이렇게 그려주시면 솔방울 완성! 완전 쉽죠? 그리고 이거 경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 옆쪽에 홍태 브라운 컬러를 젤 스타터랑 믹싱을 다시 해주세요. 그 다음에 모카솜이 들어갈 자리를 이렇게 퍼뜨려줍니다. 조금 크게, 솔방울보다 살짝 더 크게 해주시면 돼요. 이쪽도 이렇게. 2개 정도? 2개 정도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경화하도록 할게요. 자, 저희 오즈탑 같은 경우에는 미경화가 남는 탑젤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경화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컬러를 떨어뜨리잖아요. 오즈탑 위에다가. 그러면은 컬러를 아주 이쁘게 풀어줍니다. 그거는 지금부터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오즈타 얇게 한번 발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탠다드 화이트를 브러쉬로 뜨세요. 도트봉으로 뜨기에는 좀 많은 양을 떠야 하기 때문에 브러쉬로 떠주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거예요. 편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5개를 콩콩콩콩 찍어줄 겁니다. 자, 여기에 콩 떠서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하나, 둘, 이렇게 해서 5개를 만들어주세요. 자, 옆으로 와서 이쪽에는 한 4개 정도만 떨어뜨려 놔 볼게요.
그러면 지금 서서히 퍼지고 있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서서히 퍼지고 있습니다. 이쪽도 서서히 퍼지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모양만큼 컬러가 퍼졌을 때 경화를 해주시면 돼요. 예쁘죠? 이렇게 내가 원하는 만큼 퍼졌을 때 경화합니다. 피오떼 매트탑은 실키 탑젤입니다. 저는 살짝 엠보 느낌이 나기 위해서 매트탑을 바르고 그 위에 글리터를 얹어줄 거거든요. 근데 나는 올록볼록한 게 싫어. 그냥 매끄러운 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과정에서 매트탑을 바르지 않고 먼저 빨간색으로 도트를 먼저 찍어주셔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원하시는 방법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피오떼 실키탑은 미경화가 나기 때문에 젤 스타터 이용해서 미경화제를 닦아주도록 할게요. 짠, 이렇게 하면 사각사각하게 매트로 됐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디어 마이 홀리데이 글리터를 사용을 할 거예요. 팔레트에다가 이렇게 덜어놨어요. 이렇게 해서 자주 쓰는 아이들만 이렇게 덜어놨고요. 여기서 디어 마이 홀리데이. 자, 이렇게 해서 또 브러쉬에 콩 떠가지고 중간중간에 찍어줍니다. 열매를 표현하는 거라서 이렇게 3개씩 모여져 있는 것도 괜찮거든요. 3개씩 모여 있는 것도 있고 뭐 하나만 있는 것도 있고 좀 다양하게 표현을 해주셔도 괜찮으세요. 이렇게? 이렇게만 찍을까요? 이렇게 하고 경화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어딕션 탑. 피오떼 너나이프 탑이죠? 어딕션 탑. 자, 그리고 도트 글리터로 도트 찍은 위에다가 다시 한번 어딕션 탑, 논탑으로 이렇게 올려주세요. 이렇게 콩콩콩 해주시면 어딕션 탑이 조금 더 볼륨감을 주기 때문에 글리터가 더 반짝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트가 끝났습니다.